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라고 하는 시퀀스는 열을 말하는 거예요. 일렬로 쭉 늘어서다 할때 일렬. 그걸 시퀀스라고 얘기해요. 그럼 숫자의 열을 수열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여자어린이가 설명하는 내용을 천천히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예, 피보나치 수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먼저 0과 1이 주어져요. 0과 1이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얘를 n이라고 합시다. 숫자, 그러니까 숫자의 열, 이게 수열이에요. 수열. 시퀀스죠, 0으로. 시퀀스에서 시퀀스는 열이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얘네 번째고, 쭉쭉쭉쭉 가잖아요. 이것을 우리 n이라고 표현합시다. n. 그죠? n1은 얘고, n2는 얘고, n3은 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얘가 n이라고 한다면은, n이 3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n-1이죠? 와 n-2, 1이죠? 이두 값을 합친 겁니다. 그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얘와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숫자의 열이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가정합시다. 연결되면은 요 관계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와 얘의 합이고, 그리고 얘는 얘와 얘의 합이고, 그죠? 그러니까 n이 8일 때는 n-1인 7, n-2인 6, 6번째 숫자와 7번째 숫자인 8, 이두 개를 합친 것이 8번째 숫자인 13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의 열이고, 열에서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게 왜 재밌느냐 하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많아요. 피보나치 수열 자체는, 피보나치 시퀀스는 요런 관계를 가집니다. 보시면 요런 관계예요. 자, 볼까요?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보다 요 그림부터 먼저 보죠. 보시면은, 자, 빨간색 사각형 있죠? 빨간색 사각형 이거 하나가 밑변, 그리고 가로 세로가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 가로 세로가 1인 사각형은 요게 되겠죠? 그죠? 이 사각형 두 개가 합쳐지면은 얘가 되겠죠? 2. 그죠? 2와 1, 얘를 합치면은 3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3과 2 합치면은 밑에 5가 되죠. 이 관계가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전체 종이를 빈틈없이 메우게 되는 거죠. 전혀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없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다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요렇게 선을 연결하면 요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요런 형태, 선을 사각형의 선을 연결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에서 보고 있던, 조금 전에 봤던 암모나이트라든가 요런 것들의 형상에서, 혹은 꽃이라든가 꽃의 나선문이라든가, 이걸 뭐 스파이럴이라고 할까요? 스파이럴 패턴이랄까요? 패턴, 요런 형식. 자, 요런 형태들,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에서 볼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피보나치의 수열이 구성해내는 형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는 누가 발견했느냐 하니까,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 이 사람은 1170년부터 125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려시대죠. 고려 중기, 그죠? 초기라고 해야 되나?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고려시대 때 이탈리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업적을 수학에 남겼는데, 무엇보다도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다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 1, 2, 3, 4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요. 1, 이건 1이고, 얘는 7이고, 얘는 0고, 이런 숫자 있죠. 이 숫자를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아라비아, 지금의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등 이죠? 거기 이란도 있고, 이란 아라비아는 아니죠. 여기 뭐 시리아나 예멘이나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문자예요. 이게 이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쯤에서 이탈리아로 전해졌고, 이탈리아에서 다시 독일과 프랑스로 정해지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영국과 스페인으로 다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됐죠. 중국을 거쳐서. 그죠? 자,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를 아랍에서부터 유럽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리오나르도 피부나치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발견한 수열이 바로 피부나치 수열이에요. 자, 요걸 우리 같이 이제 코드로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벤트, 영상 다 보셨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먼저 클릭 이벤트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수열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variable 들어가서, make list에서 피부나치라고 하는 수열, 사람 이름입니다. 성이죠. 피부나치과, 그리고 또 variable도 만들 거예요. input이라고 하는 하고, 그리고 n,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n이에요. n, 숫자 n.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요 n, n번째 요 1번, 2번, 3번, 4번 쭉 피부나치라고 하는 수열이잖아요. 리스트에서 n번째에 해당되는 어떤 숫자의 값, 피부나치 수열의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은 주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0이고 두 번째 값은 1이에요. 0과 1. 먼저 0과 1이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0과 1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게 만들어져요. 우리 컴퓨터 과학도 0과 1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컴퓨터 과학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더라도 그 깊이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 0과 1이 나와요. 0과 1은 이다 아니다. 참 혹은 거짓. 여기 아니면 저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나와요. 컴퓨터 과학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선택.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좀 적어놔야 될 것도 같기도 합니다. 컴퓨터 과학의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나중에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과학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앤 프로그래밍 at essence 핵심입니다. of is 선택입니다. selection between two입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2는 0 and 1 혹은 true or false or false 혹은 here or there 예,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0과 1 사이에서 선택을 하던 뭐과 뭐 사이에서 선택하던 하여튼 선택 selection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래밍과 모든 과학 컴퓨터 과학 특히 모든 과학의 핵심입니다. 선택은 일종의 사건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이걸 결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을 한번 상기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어쨌거나 0과 1 이게 핵심이 돼요. 제일 중심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n은 일단 3으로 세팅해 놓을게요. set n을 여기다 세팅해 놓을까요? n은 처음에는 3으로 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어쨌거나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아야 돼요. 사용자가 원하는 피부나치 수열의 숫자가 몇 개나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어보는 것은 센싱입니다. 센싱에 들어가서 ask and wait입니다. ask how many 피부나치 number 그래서 유한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피부나치 숫자의 개수가 몇 개나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개가 필요하면 10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10이라는 숫자가 인풋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풋을 두고 이제 n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nswer를 받게 되면 이 answer를 set 아니죠. variable이죠. variable에 input to answe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하니까 사용자가 0이나 1을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0과 1을 넣어서 안 되는 이유는 이미 0과 1은 우리가 바로 입력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시작할 때, 그죠? 그러니까 repeat, 컨트롤 들어와서 repeat until,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repeat until input이 보다 커야 되겠죠? repeat until input이 2보다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왜냐니까 1과 2 숫자 두 개는 이미 줘졌으니 그렇죠? 그래서 repeat until 하고 그런 다음에 값을 받은 다음에 받아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단 동작인지 볼까요? How many Fibonacci numbers you want? 우리가 1을 넣으면 안 돼요. 2를 넣어도 안 돼요. 3을 넣으면 짠, 인풋이 3이 딱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쭉 이제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스트를 다 깨끗하게 지워야 되겠죠? Delete all Fibonacci number.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지우고. 그리고 인풋도 다, set input도 일단 제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n도 n은 제로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볼까요? 자, 시작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input도 제로, n도 지금 현재는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몇 번을 반복하냐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3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미 delete all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죠?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한 것도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3을 입력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세 개의 숫자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의 숫자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repeat을 몇 번 하느냐 하니까 n 마이너스 input 마이너스 2 해줘야 되겠죠. input에서 2를 뺀 것만큼 진행하는 겁니다. input 마이너스 2 operator, minus, variable, input, minus, 이만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3을 입력했다면 한 번만 진행을 하겠죠. 그죠? repeat. 그래서, 뭘 하느냐 하니까, add. 다음에, 뭘 넣는, n-1에 있는 숫자. 피보나치에서 n-3을 입력했으면은 2와 1. 두 번째 있는 것과 첫 번째 있는 것을 합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m-1과 m-2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퍼레이터에서 마이너스 하나 두 개 가져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variable에 n 가져와서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또 가져와서 여기 넣어주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치는 것이 오퍼레이터에서 더하기 해서 자 여기다가 첫 번째 넣어주고 또 두 번째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피보나치에다 넣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n은 다시 플러스 1 해줘야 되겠죠? change n by 1 해야 되겠네요. variable change n by 1 n을 1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계속 나가는 겁니다. 되는지 볼까요? 자, 끄다가 다시 쇼하고 다음 3번 넣었을 때는 뭘 잘못했네요. 봅시다. 뭘 잘못했는지 보겠습니다. 3을 넣었으니까 한 번 반복할 거예요. 아이템 n-1 n을 그렇죠. n이 0니까 안 되죠. n을 처음에 3을 지정해 줘야겠죠. 그죠? 우리가 set n을 일단 처음에 3으로 지정해야 돼요. 3. 그죠? 그래서 3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자, 3 하고 다시 잘못했군요. 3 엔터 하니까 1로 오고 다시 10을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다. 그죠? 자, 피보나치 수열은 요거는 프로그래밍 우리가 코딩을 공부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걸 끝나고 난 뒤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이걸 파이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 있나요? 우리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게 글자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15 정도로 하죠. 공부하는 게 지금 스크래치 코딩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스크래치 다음에 우리 공부할 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 공부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엘릭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러스트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될게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공부해요. 머신러닝 공부하고, 그리고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무엇을 공부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엘릭스도 공부하고 하는 길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도 있어요. 어디? 자바스크립트도 간단하게 볼 것이고,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도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볼 것이고, 루아라고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간단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C 언어라고 하는 것과 C++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히 보게 될 텐데, 일단 가장 있어 제일 중요한 언어는 무엇이냐니까 스크래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스크래치 공부만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파이썬도 아주 쉽고, 그리고 스크래치와 파이썬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뒤에 있는 언어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골격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래치만 제대로 공부하면 나머지 공부들도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간에 가장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바로 여기 피보나치 수열을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파이썬으로도 이걸 작성하게 되고, 러스트로도 작성하게 되고, 다른 어떤 언어로도 다 작성해보게 되는 예제입니다.